곡선 코딩인데, 요 곡선 코딩을 코드를 실제 우리가 지금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조금 아마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아마 천천히 여러분들이 한번 팔로잉 하시면 됩니다. 꼼꼼하게 천천히 생각을 하시면서 이거 코드 하나하나를 보시면 돼요. 그런데 먼저 간단하게 우리 지금 코딩하고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곡선 코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사전 지식이라고 해야 되나? 요거 좀 정리를 먼저 좀 할게요. 한 5분간을 거쳐서. 그래, 이 지금 코딩 코드 내용을 보시다가 여러분들이 좀 뭔가 헷갈린다 싶으면 항상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돌아와서 다시 한번 더 상기해 보시면 돼요. 예? 자, 우리가 지금 코딩하는데 한국에서 매일 10억 건 정도의 거래가 있다고 상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매 10억 건의 트레이드 스트럭처를 생성을 하게 되는 거죠. 거래 각각이 하나의 트레이드 스트럭처를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트레이드 스트럭처를 지금 현재 구성을 해뒀어요. 그리고 미그레이션 파일도 이렇게 아니군요. 미그레이션 파일도 간단하게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이 미그레이션 파일 상당히 간단하잖아요. 얘가 뭘 하는 건지를 뭘 어떤 기능을 수행할지를 지금 볼 거예요. 자, 그런데 10억 건의 트레이드 스트럭트가 매일 만들어진다면은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고 하는데, 일단 우리는 이걸 5천 개의 수풀의 분산 저장, 분산 처리 및 저장을 상징하고 있어요. 10억 개를 5천 개의 서버로 나눠서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서버당 대략 만건 정도 되나요? 예. 만 5천 곱하기 만한 5천만 더 되네요. 10만, 20만 개 그렇군요. 각 수풀이 대략 20만 개 정도의 트레이드 이벤트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오래 구성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레이드 스트럭처가 하는 역할이 있어요. 얘는 뭐냐니까, 얘는 그러니까 매일 20만 건 정도의 각각의 수풀, 각각의 수풀은 매일 20만 건 정도 평균적으로 거래를 처리를 할 겁니다. 거래를 처리를 해서 이 거래를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얼마나 왜 판매하거나 구매했는지를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트레이드 스트럭처를 통해서 각각의 수풀이 하는 역할이에요. 수풀은 뭐 국가나 지역에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니까, 요거는 결국 통계청 모듈이 나와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통계청 모듈 모듈이 넣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빅데이터가 구성이 되잖아요. 굉장히 많은 빅데이터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통계청이 하고 있는 역할을 상당 부분 자동화한 반자동 통계청 모듈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에피소드 110번부터 120번 사이에서 반자동 통계청 코딩 코드를 또 시연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 언제 어디서라고 할때 누가라고 하는 건 누구냐니까, 개인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기업이거나 읍면동, 시군구, 광역시도, 국가, 대륙, 글로벌 이렇게 단위로, 각각의 단위로 어느 특정 개인이 예를 들어서 가령 특정 개인 홍길동이죠. 뭐 홍길동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물건을 사고 어떤 물건을 팔았으며 세금을 얼마나 냈는지를 기록할 수 있고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홍길동 대신에 여기에 기업이 들어갈 수도 있고 혹은 지역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 제주시 한경면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세금을 얼마나 국가죠. 국가의 세금을 얼마나 납부했는지로 파악할 수가 있고, 제주도가 혹은 제주시가 혹은 부산시가, 그죠? 이런 것도 한국 전체가 일정 기간,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일 수도 있고 이틀일 수도 있고 한 달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고, 이러한 데이터를 바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구성을 하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트레이드 스트럭처를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이해를 하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코드를 보셔도 여러분들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국세청은 거래 발생 시점에 승인 여부를 결정을 하도록 우리 구성합니다. 거래가 모든 거래를 다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집에서 다이아몬드를 팔겠다, 금반지를 팔겠다, 그러면은 거래 승인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거래 승인이 되면은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판다고 할때 거래 승인이 발생하는 거고, 보석점에서 짬뽕을 판다 그러면 거래 승인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승인한 다음에 바로 진실을 합니다. 그죠? 글의 발생 시점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승인 후 징시하는데 요 이 과정이 0.001초 이내에 끝날 수 있도록 코드를 구성한다는 거죠. 그죠? 이런 국세청은 일단 세금을 걷는 것, 이게 국세청의 목표잖아요. 목표이고. 그런데 판매자와 구매자의 재무제표를 조정도 할 수가 있죠. 그죠? 왜냐니까 국세청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얼마나 왜 판매하고 구매했는지를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판매자와 구매자의 재무제표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무제표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렸었죠. 그죠? 그러면 이건 결국 국가통합재무제표로 나올 것이고, 이것은 국가통합재무제표는 결국 정권감독위원회라든가 정권서라든가 정권거래소라든가 또는 뭐가 있죠? 우리 저 회계법인이라든가 혹은 회계사무소라든가의 역할을 상당 부분 자동화시킬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 반자동 부분이죠. 이 부분도 에피소드 96번부터 100번 사이에 말씀을 정리돼서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국세청은 국세청이 곧바로 잔고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은행에게 판매자와 구매자의 잔고 조정을 잔고를 조정해달라는 요청을 전달하죠. 그럼 표준은행이 조정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표준은행은 결과적으로 금융감독원이나 시중은행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그것도 한국에 있는 모든 시중은행들의 역할을 상당 부분 자동화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건 반자동 부분입니다. 이거는 에피소드 100번부터 110번 사이에 정리해서 코드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럼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96번부터 120번까지 정리할 내용들을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 그리고 지금 당장은 바로 다음 에피소드부터 이어져서 말씀드릴 내용이죠. 그렇죠? 그거는 어떤 코드를 작성할 것인지, 그 코딩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거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세무사가 15,000명 있고 국세청 직원이 2만 명이에요. 그리고 세무사무소지에 있는 직원들이 약 45,000명이고, 국내기업의 경리팀 직원이 10만 명에서 3만 명 정도, 30만 명 정도로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략 합해서 대략 뭐 한 20만 명 정도의 숫자죠. 그렇죠? 20만 명 정도가 한국의 조세 인프라를 가동하는 데 투입되고 있는 인력이죠. 물론 경리팀 직원은 세금만 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잔고 정리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뺀다고 하더라도 요거는 국내 경리팀 직원이 하는 역할을 나중에 여기서 이 부분에서 다룬다고 하더라도 당장 직접적으로 한국의 조세 인프라, 한국에서 세금을 걷고 징수하고 그리고 뭐 등등을 하는데 최소 이렇게 8만 명 정도의 인원이 지금 투입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느 수준까지 자동화할 수 있는지를 평가해보는 것이 이번 국세청 코딩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상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기 있는 이분들이 하는 일을 시스템으로 100% 대체 가능한지 아니면 90% 가능한지 혹은 50% 가능한지 그걸 이번 기회에 우리가 확실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정량적이고 정성적인 데이터 코드죠. 코드를 도출해내는 것이 이번 에피소드예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역시 92번 에피소드예요. 자, 우리가 보통 할 때 코딩을 해나갈 때 요 순서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DB 스트럭트를 구성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그죠? 그리고 스트럭트와 스트럭트 간의 연결, 역할과 연결. 그죠? 이거 DB 스트럭트 혹은 다른 말로는 스키마라고 해도 되겠죠. 이거는 스키마와 그리고 미그레이션 파일입니다. 미그레이션 파일 를 구성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테스트할 코드를 작성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이고, 지금 우리가 지금 작성해 놓은 이 코드들 있잖아요. 이 테스트라고 돼 있는 테스트 인보이스 돼 있죠. 이 부분들이 바로 그런 테스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이걸 작성하고 테스트할 코드가 작성이 되면은 이 테스트할 코드를 컨텍스트 모듈로 옮깁니다. 나중에 컨텍스트 모듈이 뭘 하는 것인지 아시죠? 보통 이제 우리 프로그램은 DB 스키마 파일들이 있고, 그죠? 스키마 파일들과 서로 대화하는 것이 컨텍스트 파일들이죠. 그리고 이 컨텍스트 파일들과 대화하는 것이 웹 UI 파일들이죠. 이렇게 세 개의 모듈로 구성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먼저 작업을 하고 컨텍스트로 옮기고 컨텍스트로 옮긴 다음에 이 컨텍스트 모듈 각각의 UI를 작성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엘릭스 코딩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혹시라도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시면은 엘릭스, 피닉스 프로그래밍 과정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고 오셔야 돼요. 그죠?
지금부터는 이제 실전이잖아요. 연습 게임이 아니라. 자, 이렇게 구성된다는 것하고 비중을 따진다 그러면 이 부분 있잖아요. 이게 전체 코딩의 90%입니다. 90%. 90%까지는 안 돼요. 그냥 80%. 이 두 가지가 전체 코딩 작업의 80%이고 나머지 이게 10%, 이게 10%예요. 그래서 100% 코딩을 진행을 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끝난 건 아니죠. 이게 끝난 게 아니고 100% 완성되고 나면 다시 우리가 또 구성해야 될 것이 암호화, 데이터 시큐리티죠. 데이터 시큐리티. 이 팀 모듈을 작성을 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지금 일단 이 코딩이 완성되었다고 가정합니다. 그죠? 코딩 완성, 코딩 완료. 다음에 1차 코딩이죠. 1차 코딩. 1차 코딩 완료하고 난 다음에 데이터 시큐리티 모듈 작성하고 다음에 폴트 톨러런스를 반드시 해야 돼요. 폴트 톨러런스는 어떤 경우에도 시스템이 다운되지 않는, 어떤 경우에도 시스템이 스톱되지 않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폴트 톨러런스예요. 톨러런스 스펠링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제 코드를 살펴볼 텐데 코드가 이전에 봤던 것보다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가 있으니까 복잡할 때마다 여기 제가 말씀드렸던 이번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린 이 내용을 상기하시면서 천천히 팔로잉 하시기 바랍니다.